어제 야당 주도로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국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방송4법 가운데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 방통위법 상정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첫 주자로 다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에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오늘 밤 11시 반까지 본회의장에 집결하란 지침을 내렸습니다. 늦어도 모레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직후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 핵심으로 하는 방문진법과 교육방송공사법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다음 주 초까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